계약과 전속 중개계약입니다. 먼저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구분해야 됩니다.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중개계약하고 거래계약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중개계약이 뭐냐면 매도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집좀 사주세요. 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맺는 계약이 중개계약 또는 중개의뢰 계약이라고 합니다. 중개의뢰 계약.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 간에 맺는 계약을 거래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래계약에는 매매계약, 교환계약, 임대차계약 이런 게 있겠죠? 이게 거래계약이고요. 중개계약은 우리 집 팔아주세요, 사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사드리겠습니다. 이게 중개계약입니다. 이 중개계약의 종류 중에 이제 일반 중개계약이 맨 앞에 있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은 잘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일반 중개계약을 다른 말로는 영어로는 미국에서는 오픈 리스팅이라고도 합니다. 또는 공개 중개계약이라고도 합니다. 공개, 오픈되어 있으니까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공개 중개계약. 이 말은 뭐냐면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우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을 주로 하고 있죠. 여기저기 다 내놓잖아요. 세 군데, 네 군데. 그 제가 공덕동에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가니까 중개업소가 한 50개 정도 있더라고요. 대단지인데, 물론 아파트 단지 수가 크긴 한데 50개 정도 돼 있는데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전부 사진만 찍어가지고 그 전화번호 찍기도 힘들더라고요. 간판 사진만 다 찍어가지고 집에 와서 전화해가지고 내놨어요. 팔아달라고. 그다 들어갔다 오면 시간 많이 걸리겠더라고요. 사진 다 찍어가지고 시간 있을 때몇 군데 한 50군데 다 내놨어요. 일반 중개계약 여러 군데 다 내놔도 된다. 그중에서 가장 먼저 계약 성사시킨 한 군데만 중개보수 지급하면 되죠. 우리나라에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 군데 팔아달라 사달라 해가지고 이게 일반 중개계약입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은 시험에 나오는 게 거의 안 나오는데 5년에 한번 정도 출제됩니다. 물가 수준 이렇게 적어놨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140페이지 법조문 안에 박산에도 있고요. 141페이지 양가로 2번에 일반 중개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이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10번에 보면 별표 해가지고 10번에 까만 별표 해가지고 중간에 일반 중개계약서 해가지고 물가 수준 이렇게 돼 있죠. 이네 가지가 시험에는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141페이지 물가 수준 우리 교과서는 141페이지 물이 뭐냐면 중개 대상 물의 위치 및 규모입니다. 그다음에 거래 예정 가격, 거래 예정 가격에 의한 중개 보수,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이네 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요청할 수 있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지금 이 법을 만든 정부의 생각은 보면 중개계약서를 문서로 적으면 의뢰인한테 유리하다고 본 겁니까? 개업공인중개사한테 유리하다고 본 겁니까? 의뢰인한테 유리한 걸로 본 거죠. 그래서 의뢰인이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제가 중개업을 해보니까 이 문서로 적으면 개업공인중개사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문서를 안 적어놓고 그냥 저한테도 내놓고 여기저기 내놨다가 제가 방 구경시키러 데리고 왔는데 그 사람하고 직접 몰래 계약해놓고도 다른 사람한테 소개받았다 이렇게 하면 중개보수 받기가 어렵죠. 소송해야 되는데 소송하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름 같은 거 물어요 안 물어요? 집 내놓으러 오면 이름 묻냐고 물어보냐고 안 물어보냐고요? 지금 현실은 전화번호만 물어보는 분들 많아요. 그 제가 젊은 여자분이 왔는데 제 친구 밑에 제가 실장으로 근무하는데 이름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여자분이 이름은 왜요? 이렇게 하더라고 저보고.
그래서 아 갑자기 당황해가지고 아니 에, 원래 이게 중개계약서 적을 때는 이름 성함을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개업소는 안 물어보던데 왜 여기만 묻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친구가 가고 나서 저한테 엄청나게 욕하더라고요. 왜 이름을 처음 물었냐 하면서 막 한 욕 엄청나게 얻어먹었어요. 이름 물어봤다고. 그 심지어는 이름도 못 묻고 그냥 전화번호만 딸랑 적어 집 팔아주세요 하면 예 어떻게 하냐면 현실적으로는 예, 집 좀 팔려고 이러면은 예 잠깐만요 해놓고 매물 접수대장 하나 은행 같은 데서 준 거 노트에 있어요. 그 접수대장 꺼내놓고 예 어디에 있는지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까 예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전화 주세요 끝. 1분 안에 끝내요. 지금 현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처럼 이름만 물었다고 요것도 먹는다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소개를 시켰는데 중개보수 안 주고 도망가면 소송해야 되잖아요. 소송하려면 이거 이름 알아야 되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런 걸 특정해야 돼요. 특정해야지 그냥 소송을 제기할 수 있잖아요. 누군지 피고를 특정하지 않고 소송할 수 없죠. 그럼 주민등록번호는 묻기가 쉽지 않아요. 앞에 생년월일만 알아도 그 소송하려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 가서 이거 소송 법원에서 떼오라고 하던데 하니까 주민등록 등본 발급해 주더라고요. 그 당사자 특정 안 하면 소송을 못 하니까. 그리고 일반 중개계약서 적으면은 이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우리 교과서에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 있거든요. 143페이지. 143페이지 맨 밑에 보면 의뢰인 주소,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다 적게 돼 있잖아요. 이게 있으면 만약에 중개보수 안 주고 도망가면 소송할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생년월일만 있어도 뒤에 자리 몰라도 이거 소송 서류 접수 그 법원에 소송 서류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 이거 법원에서 떼오라고 하던데 하면 떼줘요. 뒤에 번호 주민등록번호 원래 주민등록번호 다 적어야 돼요. 소송하려면. 그래서 오히려 이 중개계약서를 문서로 적으면 저는 개업공개사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런데 정부에서는 의뢰인한테 유리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문서로 딱 근거를 남기니까 어쨌든 두 사람 다 문서로 하는 게 바람직해요. 그런데 지금 현업에서는 전혀 문서로 안 하고 있죠. 지금 말로만 하고 있다고 아까 말한 것처럼 집 팔아주세요 하면 예 어디에 있는지 몇 평짜리입니까 이런 식으로만 하고 있는 게 거래 관행입니다. 자, 143페이지까지 했는데 142페이지 그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내드린 게 문제를 풀어보면 역으로 공부하는 방법을 알 수 있어요. 다 기출문제거든요. 우리 교과서에 있는 문제 다 기출문제고요. 제가 오늘 내드린 것도 100%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42페이지 옳은 것은 했는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표준이 되는 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아닙니다. 다만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사용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 지금 중개업소 전혀 사용 안 하고 있잖아요. 다 위반이잖아요. 그죠? 현실은 전부 사용 안 하고 매물 접수대장 이런 것만 꺼내가지고 적고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중개 의뢰인은 동일한 내용의 일반 중개계약을 다수의 이 말은 여러 개업공개사에게 우리 집 팔아주세요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맞죠. 2번이. 3번 일반 중개계약은 서면으로 해야 된다. 전부 구두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말로 하고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틀렸고 4번 중개 의뢰인은 일반 중개계약서에 개업공개사가 준수해야 될 사항의 기재를 요청할 수 없다 했는데 물가 수준 네 가지 사항 기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청받은 개업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5번 개업공개사가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중개 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일반 중개계약은 공개해야 된다는 말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답 2번입니다. 이 일반 중개계약에 대해서는 5년에 시험 한 번 정도 출제되고요. 이제 145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이 중요합니다. 전속 중개계약 145, 146, 147, 148, 149,
149페이지까지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해서는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전속 중개 계약이라는 게 뭐냐면 시험에 반드시 출제된다. 두 문제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전속 중개 계약. 전속이란 전적으로 속해 있다. 즉 한 사람에게만 딱 맡긴다 이 말이죠. 다른 중개업소는 내놓지 않고 특정한 개업공개사에 하나여 중개를 일임하는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이게 1993년도 도입됐는데 그 당시에는 연예인 기획사, 매니지먼트사들 없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연예인들은 매니지먼트사와 거의 전속을 하고 있죠. 예를 들면 BTS는 지금 어디에 전속돼 있어요? BTS. BTS가 방탄소년단이죠.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이 방탄소년단이 무슨 뜻이에요?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단 이 뜻이에요. 방시혁이잖아요. 이거 대표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자, 그래서 이게 전속이 돼 있으면 이 보통 이런 사람들은 위약금을 3배 정도 물어야 되는 걸로 돼 있어요. 위약금 3배 물어야 되니까 이런 거 이런 것들 연예인들 아이돌 만들어내려면 미리 투자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미리 연습생 시절에 그 들어간 돈 3배 물어내야 돼요. 위반하면. 근데 우리는 3배가 아니고 그냥 1배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것만 위약금 지불하면 됩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이 의뢰인이나 개업공개사 모두에게 유리한 중개계약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나라에서는 저도 한 번도 전속중개계약 체결 못 해봤습니다. 제가 중개업을 한 10년 정도 했지만. 그래서 의뢰인들 오면 제가 전속중개계약 합시다 이러니까 다른 중개업소 가니까 안 그러던데 너만 왜 이렇게 별나게 하는데 이렇게 오히려 짜증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전부 다 비정상인데 혼자가 정상이면 오히려 정상인 사람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을 5가지, 5번까지 적을 건데 여기서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출제된다. 시험에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하면 X입니다. 일반 중개계약 체결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임의규정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임의규정이다. 체결해도 되고 일반 중개계약을 체결해도 됩니다. 그러나 만약 전속중개계약 체결을 안 해도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면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고 그리고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일반중개계약은 일반중개계약서 법정서식 사용 안 해도 된다고 했죠? 구두로 말로 해도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됩니다. 계약을 체결하려면 물론 전속중개계약 체결 안 하고 일반중개계약 체결해도 되죠? 오늘 했던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공인중개사법상 보존하는 거 오늘 다 했습니다. 3년, 5년. 자,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서만 사용하고 끝나버리면 오히려 의뢰인에게 더 불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전속 한 사람한테만 맡긴 하는데 제가 오히려 여러 군데 내놓는 것보다 더 유리하다고 했잖아요. 전속이. 그러려면은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일 이내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정보 공개는 어디다가 하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부동산 거래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또는입니다. 시험에는 정보망과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정보망과 두 군데 다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는이라고 둘 중에 한 군데만 공개하면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어디다가 공개하겠어요? 현실적으로는
정모망에 합니다. 정모망은 지금 현재 우리 공식적으로 지정을 받은 정모망은 한 방 하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이 정모망은 공개하더라도 한 방 같은 경우는 공짜입니다. 그냥 서버 사용료만 보통 사설 정모망은 서버 사용료만 냅니다. 2, 3만 원 정도 한 달에. 그런데 일간신문에 광고하려고 하면 광고비 엄청나게 비싸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정모망에다가 합니다. 어쨌든 정모망 또는입니다. 시험에는 정모망 및 일간신문 또는 정모망과 일간신문에 정보 공개된다 하면 X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는데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개하면 안 되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비공개 요청하는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의뢰인의 주소 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도 공개하면 안 됩니다. 8회 시험 때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께서 지금 문영기 교수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학 계보가 건국대학교 고 김영진 교수께서 우리 부동산학을 우리나라에 도입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학 박사가 8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부동산학 박사 과정이 도입된 지 2000년도 강원대학교에서 개설됐어요. 초반에. 그래서 지금 약 800명 정도 배출되어 있습니다. 그 지금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 이런 분들이 고 김영진 교수 제자가 문영기 교수 그 다음에 강남대학교 이창석 교수 이런 분들이 다 정년퇴직했습니다. 지금. 그리고 뭐 안정근 교수 이런 분들 나오는데 안정근 교수도 지금 한성대학교에서 정년퇴직했고요. 조주영 교수도 건국대학교에서 다 정년퇴직했습니다. 우리나라 1세대가 고 김영진 교수 그 제자들인 이창석 교수 문영기 교수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자 어쨌든 그 문영기 교수께서 출전했던 8회 때 기출문제에 뭐가 있었냐면 대대로 물려받은 문전 옥답이어서 예를 들어서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시골에서 산 논 다 팔려고 내놨어요. 그럼 시골에는 나무 일에 간섭 많이 하죠. 저 며느리 지금 부모들 죽자마자 지금 팔라고 다 내놨다더라 이런 거 소문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정보 공개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험이 어떻게 나왔냐면 그래서 의뢰인이 정보 공개하지 말라고 요청하였으나 신속한 거래계약 체결을 위해서라면 정보를 공개할 수도 있다. X입니다. 안 됩니다. 무조건 하지 말라고 하면 공개.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이 부동산의 특성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부정성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좀 이 부동산 거래하는 걸 보면은 정보 공개되는 걸 별로 원치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냥 몰래 계약하려고 하는 게 많아요. 왜냐면 몰래 부정한 돈으로 사고 이런 거는 남들이 알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됩니다. 의뢰인의 인적사항도 공개하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왜냐면 인적사항 전화번호 공개해 놓으면 그 전화번호 보고 직접 계약해버리면 중개보수 받기 어렵겠죠. 또 뭐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사생활 침해 우려 등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인적사항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우리 교재 147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고요. 프린터 핵심 비교 정리 프린터는 5번에 있습니다.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특상태, 특별한 상태를 조건으로 공금을 사용해라 이런 식으로 암기하겠습니다. 지금 암기 안 해도 됩니다. 나중에 되면 자동적으로 시험 볼 때까지 다 기억납니다. 이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7가지 시험에 출제는 잘 됩니다. 특이 뭐냐면 그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이걸 갖다 아까 확인 설명할 때는 기본적 사항이라고 했어요. 소재지, 면적, 지목 등 그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 참 이게 현실하고 이론하고 너무 다른 게 현실적으로 정보망에 가면 이런 거 다 공개할 칸도 없고요. 한 줄이거든요. 한 줄을 공개해요. 그럼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근심을 포함 또는 뭐 새 안고 저는 처음에 현업에 가서 좀 충격받은 게
새안고 아파트가 새안고 이런 게 많이 있더라고. 새안고 그 정보 공개돼 있는 데다가 그게 제가 그래 사장한테 실장 하면서 새안고등학교 언제 생겼습니까? 제가 새안고등학교는 처음 들어본 것 같은데요. 이렇게 했더니만 새 끼고 새 안고 이거더라고요. 근데 적을 때는 이렇게 적잖아요. 새 안고를 새 안고 뭐 이렇게 적진 않잖아요. 새 끼고 이게 갭 투자다 이 말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딱 한 줄을 간단하게만 적어놨어요.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게 일곱 가지 다 공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상태는 뭐냐면은 벽면 및 도배 상태, 그 다음에 벽면 및 도배 상태, 시설물의 상태, 입지 환경 조건. 이 조건 잘못 적은데 이 조건 이게 아니고 권입니다. 권. 권리 관계입니다. 권리 관계. 권리 관계. 그다음에 공은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금이 거래 예정 금액입니다. 7번에 거래 예정 금액 및 공시지가입니다. 다만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예, 7번에 다만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밑줄 치십시오. 그러면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말은 공개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동그라미 5번 147페이지 맨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동그라미 5번 다만 그 두 번째 줄에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상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다만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두 개가. 그래서 시험 지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만 각 권리자의 주소 성명 등 인적상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하면 X입니다. 아니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동그라미 7번에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하면 X입니다.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반대로 하면 할 수도 있다. 공시지가를 공개해도 위반은 아니다. 자, 그래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150페이지 전속중개계약서 그 서식에 있는 1번 을의 의무사항, 2번 갑의 의무사항, 4번, 3번 유효기간이 1, 2, 3번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을이 개업공개사입니다. 을, 갑을 관계할 때 을이 항상 종속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갑이 을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개공, 개업공개사의 의무입니다. 개공이 을입니다. 을. 개업공개사의 의무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개업공개사 의무사항. 개업공개사는 우리 교과서 지금 150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을은 갑에게 계약 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개업공개사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문서로 통지.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시험에 그 통지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X. 구두로 통지해도 된다. X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라고만 되어 있는데 시험에는 팩스로 통지해도 되는 걸로 8회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8회 때는 팩스로 주고받는데 지금은 이메일, 전자우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다 가능합니다. 근거가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사 날짜 10일 11시 이사 시각 준비 잘 하고 계시죠? 이삿짐 차는 불러놓으셨죠?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습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물음표라고 하라고 했죠? 그럼 그 답변 예, 다 이야기해 놨습니다. 이삿짐 차는 뭐 이런 식으로 문서로 통지하는 게 좋습니다. 문서 업무 처리상 왜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하라고 했겠어요? 지금 일반 중개 계약은 여기저기 막 세 군데 네 군데 다 내놨잖아요. 팔아달라고. 근데 전속은 딱 한 군데만 맡겨놨는데 불안하잖아요. 이 사람이 도대체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불안하잖아요. 한 군데만 내놨기 때문에. 그래서 2주일에 1회 이상의 손님 지금 두 명 보고 갔습니다. 지금 계속 손님들은 오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죠.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업무 처리하고 있다. 지금 손님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런 걸 알려줘야 된다고 궁금하니까.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시험에는 일주일에 2회 이상 이렇게 하면 X입니다.
코미디언 이주일 전 국회의원 있죠? 2주일에 1회 이상. 지금 젊은 분들이 2030 세대가 40%입니다. 공부하는 분들 중에 그 2주일 아는가 물어보니까 모른다더라고. 2002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월드컵 할 때. 모르죠. 잘 한 30대까지는 모를 수 있어요. 이주일이 누군지. 근데 유튜브나 이런 데 쳐보니까 이주일 코미디언 그 하는 거 많이 나와 있더라고. 노래 부르고 이런 거. 2주일에 1회 이상입니다. 1주일에 2회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전속 중개 계약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되고, 정보를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공개해야 되고요. 정보 공개하고 나면 공개한 사실을 지체 없이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통지. 역시 구두가 아니고 문서로 해야 됩니다. 문서는 꼭 뭐 공문을 보내야 되는 건 아니고 내용증명 보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험에는 뭐 카카오톡으로 가능하냐 이렇게는 나온 적 없어요. 그냥 문서로 그대로만 있는 그대로 나왔어요. 7일 이내입니다. 7일 대신에 10일 이런 건 안 되겠죠? 7일, 10일은 우리 프린트에 다 정리되어 있잖아요. 7일이 몇 번에 있습니까? 이게 7, 자꾸 찾아보는 수밖에 없어요. 숫자는 39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39번에 동그라미 10번 밑줄 치놓으세요. 39번에 동그라미 10번.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된다. 확인 설명. 그렇다면 문제에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확인 설명 안 해도 되고,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면 된다. X입니다.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의뢰인의 요청이 없어도, 중개 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은 해야 됩니다. 다만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확인 설명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에는 규정이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확인 설명은 어떠한 경우에도 생략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5번까지 적는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 의뢰인의 의무입니다. 그 서식을 보시면 되겠죠? 서식, 우리 교과서 150페이지 2번입니다. 갑의 의무입니다. 의뢰인이 갑입니다. 갑질한다고 하죠. 의뢰인이 항상, 우리는 의뢰인하고 싸우면 무조건 집니다. 그래서 일단 사장님하고 정중하게 일부러 화를 돋군다고요. 그러면 화내면 네가 화냈지, 욕했지, 반말했지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터집 잡고 그거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같이 흥분하지 마시고 사장님, 뭐 회장님 이렇게 해서 정중하게 잘 처리를 해야 돼요. 자꾸 화 돋구 가지고 성질 급한 사람 딱 화내게 만든다고요. 그러고는 뭐 너 지금 반말했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절대로 합의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예, 사장님 갑이잖아요. 갑질하는 거잖아요. 자, 의뢰인의 의무. 갑이라는 의뢰인이 갑이 을이라는 개업공개사와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2번에 보면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갑은 그가 지불하여야 할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에게 위약금으로 지불해야 된다. 을이 개업공개사입니다. 을이 개업공개사. 을이 개업공개사고요. 그 다음에 갑은 을혜인입니다. 을혜인. 을혜인. 집 팔아달라고 한 사람 을혜인입니다. 자, 을 한 사람한테만 딱 전속을 맺어. 전속은 전적으로 속해 있다. 다른 사람한테 내놓으면 안 되는 거죠. 딱 한 사람한테만 내놔야 되는데 전속을 여기다 해놓고는 병한테 내놓고는 또다시 을이라는 개업공개사한테 전속을 해놓고 병이라는 개업공개사에게도 의뢰를 하여 만약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 100%입니다. 제가 연예인들은 300%라고 했죠. 자, 그러면 개업공개사가 을이 거래 성사시키면 100만 원 받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병한테 내놔가지고 거래가 이루어지면
갑 을에인은 을 개업공개사에게 위약금 100만 원 지급해야 된다고요. 전속중개계약 체결하면. 그래서 시험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이렇게 중개보수가 확보되니까 개업공개사에게는 유리하지만 을에인한테는 불리한 중개계약이다 하면 X예요. 을에인도 이익이에요. 왜 을에인은 이익이냐면 여러 군데 내놓으면은 개업공개사들이 거의 가격 깎으려고 작업해요. 손님 데리고 와요. 저도 그런 경험에서 손님 데리고 와가지고 아유 비싸네 이렇게 하고 깜짝 놀래고 가버린다고. 그러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 내가 비싸게 내놨나 보다. 오는 사람마다 다 이게 비싸다고 하냐? 그럼 개업공개사한테 이거 얼마면 나가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뭐 요즘 거래가 잘 안 되고 며칠만 더 싸게 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할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전속이면 딱 한 사람한테만 내놨기 때문에 그 개업공개사는 자기를 통하지 않고는 이 거래가 이루어질 수가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래가 이루어지면 위약금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개업공개사에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요. 가격 막 후리치고 깎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어차피 전속이 돼 있으니까. 그럼 의뢰인도 더 정상적인 가격을 받을 수 있고 시험에 나오면 전속 중개계약은 의뢰인, 개업공개사 모두에게 유리한 중개계약입니다. 개업공개사에게만 유리한 게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우리 교과서 150페이지 2번에 있는 내용인데 두 번째는 뭐냐면 을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A라는 만약에 매수 을인을 소개시켰습니다. 이 갑은 지금 매도 을인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럼 팔 사람입니다. 두 사람 소개시켰다고요.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소개시켰는데 방 구경하러 갔다가 그 소개시키러 가면은 항상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이 의뢰인들끼리 붙여놓으면 안 돼요. 계속 감시하고 따라다녀야 돼요. 화장실 가면 화장실 앞에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둘이만 붙여놓으면 이렇게 한다고 중개보수가 몇백만 되는 경우 많잖아요. 요즘은 우리끼리 내일 만나서 하자. 괜히 중개보수 몇백만씩 주고 할 필요 뭐 있냐. 이렇게 해가 직접 거래하는 경우 많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개업공개사는 둘이 거래했는 줄도 모르고 있다가 몇 달 후에 알게 되고 그래요. 현실적으로. 그러나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개업공개사 몰래 자기들끼리 만나 다이렉트로 직접 거래하면 그래도 위약금 중개보수에 해당하는 100만 원 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이론적으로는. 근데 현실적으로는 둘이 거래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많다고요. 아 이거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안 산다고 하고 가고 일단 뭐 갑은 안 판다고 말할 필요 없죠. 판다고 해놓고는 그냥 가만히 있어버리면 되고 매수인이 A가 난 안 사겠다. 아 보고 나중에 연락 드릴게 해놓고 연락 안 온다고 연락하면 아이 그 마음에 안 들고 뭐 다른 거 샀습니다 이렇게 엉뚱한 말 해버리면 알 수가 없죠 당장은.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철저히 둘이만 붙여놓으면 안 되고 감시를 해야 되고 이론적으로는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전속을 맺은 개업공개사를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몰래 계약해도 위약금 중개보수 10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 예, 그 50%는 이게 아니고 3번이에요. 지금 하려고 그래 이제 50%는 조금 전에 말한 케이스가 아니고 스스로 발견한 경우에 스스로 발견한 경우 제가 2001년도인가 2년도인지 지금 정확히 기억도 안 나는데 아마 월드컵 2002년도 같네요. 호주에 가서 충격을 받은 게 우리나라 중개업소는 그때 가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금매, 즉시 입주 가능, 로얄청, 전망굿 이런 거 적어놨었어요. 그냥 그 중개사무소 유리창에 보면. 근데 호주에는 가서 보니까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 나와 있고요. 여기에 매도인 전화번호까지 다 나와 있더라고요. 모니터 화면에 돌아가면서 그 거실이라든지 그다음에 정원 그 수영장 이런 거 막 다 나오더라고요. 그 충격받은 건 어쨌든 매도인 전화번호가 이게 다 적혀져 있다는 것.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전화번호 따가지고 직접 전화해가지고 계약해버리면 중개보수 못 받죠? 근데 호주, 뉴질랜드, 영국, 캐나다, 미국 이런 영연방 국가들은 거의 다 독점 중개계약을 하고 있더라고요. 독점. 우리나라에는 독점이 없기 때문에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독점은 누가 그래 성사시켰든지 간에 무조건 보수를 받는 거예요. 독점을 맺은 개업공개사가.
근데 우리나라는 독점은 없고 전속이에요, 전속. 그 전속은 스스로 발견한 사람하고 아, 난 이모한테 팔았다 이렇게 하면 중개보수 못 받아요, 전속을 맺어도. 그래서 아마 이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전속 중개계약이 활성화 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스스로 나 이모한테 팔았다, 여친한테, 남친한테 팔았다 이렇게 해버리면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는 못 받아요. 다만 중개보수는 못 받지만 중개보수의 50% 범위 내에서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만 받을 수 있어요. 비용 받는 돈은 비용밖에 못 받아요. 들어간 돈이 있어야 돼요. 비용 지출한 거 없으면 한 푼도 못 받죠. 근데 이게 아까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비용이 광고비가 70만 원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해서 70만 원 다 비용 못 받는다고요. 비용의 한도액이 얼마라고요? 중개보수의 50%까지만 비용 처리해 준다고요. 인정해 준다고요. 그럼 중개보수가 100만 원인데 비용 120만 원 들어갔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계약 성사시켜도 100만 원밖에 못 받는데 비용을 120만 원까지 지출한 사람 없겠죠? 그 무한대로 비용을 인정해 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나 비용 150만 원 들어갔다. 안 됩니다. 인정이. 비용은 최대 한도가 중개보수의 50%까지만 인정해 준다고요. 광고비 50만 원까지 들어갔다면 그것까지는 영수증 첨부해가지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비용 들어간 게 있으면. 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하고 직접 계약한 경우에만 이 셋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어요. 중개보수의 50% 소요된 비용, 사회통념상 상당한 금액 중에서 적은 금액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대전에서 서울 가면서 차비 100만 원 들어갔다. 이건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보긴 좀 어렵겠죠? 지금 대전에서 서울 가는 거는 비행기표, 비행기도 없잖아요. 비행기 없죠? 제가 군대 생활 1982년도 제가 8월 1일 날 공군에서 근무했는데 그때는 여기가 대전이 이게 둔산동이 그때는 군부대였어요. 공군부대였어요.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때 잊을 수 없는 게 6주간 훈련받고 할머니 간문 보길래 막 여자 다 하면서 전부 다 뛰어갔던 기억이 나요. 한 6주 그냥 갇혀가지고 있다 보니까. 상점백회죠. 거기 완전히 허허벌판이 지금은 완전히 아파트 건물 다 들어서 있으니까. 자, 4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5번 마지막으로 5번인데 유효기간입니다. 유효기간. 유효기간 원칙 3월입니다.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입니다. 한 사람한테 딱 전속만 계속 영원히 전속만 해놓고 팔지도 못하고 이러면 골치 아프겠죠. 그래서 제가 국토부에 우리나라도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처럼 독점 중개계약을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를 정책협의회를 하면서 많이 건의를 했는데 정부에서는 수용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물으니까 너무나 개업공개사의 수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래서 무능한 개업공개사에게 만약 독점을 1년간 맺어놓고 1년 동안 팔지도 못하고 다른 데 내놓을 수도 없고 이렇게 하면 국민들이 너무 피해를 입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속 중개계약도 아무 말 없으면 유효기간은 3개월이에요. 3개월만 딱 한 사람한테 맡겨놓고 3개월 안에 못 팔면 다른 데 내놔도 된다 이 말이죠. 다만 전속 중개계약을 처음부터 6개월 1년 정했으면 그 약정에 따르겠죠. 의뢰인 입장에서는 굳이 1년까지 줄 필요는 없겠죠. 그냥 3개월만 하면 3개월 안에 못 팔면 다른 데 내놔도 위약금 안 줘도 됐잖아요. 유효기간 경과되고 나면. 시험에 그런 게 나왔어요.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만약에 3개월이기 때문에 5개월로 약정해도 3개월로 단축된다. X죠? 그런 게 시험에 출제됐어요. 3개월 43번 우리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43번 찾아서 밑줄 치봅시다. 43번에 동그라미 3번. 43번에 동그라미 3번 밑줄 치십시오. 3개월입니다. 원칙 3개월. 3개월 15개 적어놨네요. 3개월. 2차 과목은 대체로 쉬워요. 그냥 3개월 이것만 기억하면 되잖아요. 리갈 마인드
법적인 사고력이 필요 없어요. 왜 3개월일까 고민할 필요는 없다고요. 그럼 3개월이니까 왜, 왠지 고민하는 것보다 그냥 3개월을 기억하는 게 더 빠르겠죠. 3개월이에요 유효기간. 아까도 말했지만 그 3개월인 이유는 무한대로 줘버리면 한 사람한테만 맡겨놓고 다른 데 내놓을 수도 없고 위약금 줘야 되고 이러면 불공평하잖아요. 그래서 3개월간만 전속을 인정해 줍니다. 원칙. 물론 뭐 매도인이 임대인이 6개월로 정했으면 6개월이고요. 자, 여기까지 해서 전속 중개 계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